친구들,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 기억하나요? 듣기와 읽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읽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한 가지 더 이야기해 줄 게 있어요. 언니들 그거 뭔지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바로 암송이에요. 암송이 뭔지 알아요? 저 암송 알아요. 암송. 암송 말고요. 암송. 언니는 뭔지 알아요? 그건 뭔가 외우는 것 같기도 한데. 맞아요. 주전이 뭔가를 외우는 거예요.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숙이 새기는 그런 일이죠.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요. 기억하라고요. 그래야 어디서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같을 거예요. 맞아요. 리본 언니 말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에겐 암송이 필요해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짜란! 우와. 말씀 암송 카드. 자, 언니들 준비됐나요? 자, 한 장씩 뽑아보세요. 바라바라밤밤, 바라바라밤. 또 발 차리고 눈 감고 한 장씩 뽑을 거예요. 자. 우리 내봤을 때 커트 언니가 제일 좋은 거 가져갈 것 같아요. 아, 잠깐만. 느낌이, 재질이 다 똑같네. 네. 이거! 아! 아! 역시! 주주 언니. 자, 펼쳐보면 여기에 이렇게 말씀들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줄까요? 짜잔! 아, 언니, 정말 이 말씀은 너무 길어요. 그런데 너무 길다고, 아, 외우기 싫어. 이런 마음 혹시 들겠죠? 네. 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숙이 새기는 시간이니까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자, 언니들, 자. 자, 먼저 할게요. 언니, 정신 차려요. 네. 자, 이제 요것을 이렇게. 자, 걷기 전에 우리 한번 요 암송이 뭔 암송을 했는지를 한번 친구들하고 읽어볼게요.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것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역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언니는 요 말씀을 외워야 돼요. 저는요. 네. 그것을 늘 곁에 두고 평생토록 날마다 읽으시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를 배우고 모든 율법과 명령을 부지런히 지켜야 하오. 신명기 17장 18절 말씀을 외울 거예요. 언니는요? 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좋은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네. 잘했어요. 우리 언니들이 이제 이 말씀을 외운 것을 이제 게임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 게임! 네. 자, 언니가 준비했어요. 자, 계시록 말씀은 언니 거니까 언니가 한번 해볼게요. 이 계시에 여기 안에 들어갈 게 뭘까요? 말씀을 맞는지 볼까요? 짜란! 읽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똑똑한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것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역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와, 계시록 1장 3절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누구 거죠? 리본 언니 한번 맞춰볼게요. 네. 그것을 늘 곁에 두고. 오, 맞나요? 와, 평생토록 날마다. 와, 읽으시오. 와,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를 배우고 모든 율법과 명령을 와.
날마다 지켜야 하오. 맞나요? 아. 부지런히 지켜야 하오. 와, 언니 잘했어요, 그래도. 신명기 77장 18절 말씀. 와, 아멘. 언니들 정말 잘했어요. 한 개 정도 틀려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번엔 네. 주지 언니네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모두 좋은 것입니다. 뭐예요? 나쁜 건가요? 좋은 것입니다. 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2장 5절 말씀해주세요.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5절 와. 이렇게 하니까 쉽게 외우네요. 네. 좋아요. 언니들 어땠어요? 재미있었나요? 네. 네. 처음에는 말씀 암송하는 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게임으로 하니까 머리에도 쏙쏙 들어오고 재밌어요. 언니들과 함께 게임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억하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친구들도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 카드 같은 걸 만들고 이렇게 붙이면서 암송을 하면 더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날까요?